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스몰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비장의 카드는 바로 금강산 관광. 북미 스몰딜 우려 속 금강산 관광 꺼내들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스몰딜 아니다. 통 큰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빅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북미회담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요런 카드, 요런 말씀을 꺼내들었어요. 남북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해본 결과 현재 청와대가 금강산 관광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카드를 그런데 비핵화 조치도 없이 너무 일찍 꺼내든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하노이 3인방이 메트로폴 호텔을 함께 찾았다.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속소는 메트로폴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선 부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 취재진 카메라에 김철규 북한 호위부 부사령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철규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패지기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잠시 후 그의 모습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황당한 여가부의 방송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걸그룹의 출연을 주저라. 역풍 맞은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른바 방송 출연진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너무 획일적이다. 우리 여자 걸그룹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외모의 걸그룹의 출연을 줄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낸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이냐, 전두환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과연 여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네티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휩쓴 한국당 연설회. 어제 대구의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빨갱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XX놈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는 오세훈 후보를 지칭했었던 거고 XX놈은 급기야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XX놈이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부들부들 손을 떠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왜 그럴까요? 원래 이쯤 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컨벤션 효과가 쏟아져야 하는데 다음 경향신문은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이 효과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역컨벤션 효과. 오히려 부작용이다. 안 하는 힘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TK 연설에 태극기 집회를 방북했다. 나가라 빨갱이 문재인 탄핵 난장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전당대 합동 연설회가 있었던 외부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했고 일각에서는 또 진보주의적인 시민단체가 역사 왜곡 적폐 정당을 쓰레기통에 버리자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난장판이 됐었던 한국당 전당대회 연설회의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휴, 깜짝이야. 불꽃 튀는 나스카. 이게 바람직한 불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과 역사가 깊은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나스카컵 레이싱 대회에서 무려 21종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몇 대가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꽃을 피면서 20대가 넘는 차량이 혼비백산 뒤엉키면서 불꽃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